쓰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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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러진다. 과연 그는 안 쓰러뜨릴 수 있을 것인가? 쓰러진다 쓰러진다 쓰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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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러져. 안녕하세요. 혹시 원주님이신가요? 네.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바로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아, 지금 바로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와, 이거 다치나요? 터질 것 같은 탑을 억지로 닿는 이분, HR그룹의 롯데택배기사 송원주님입니다. 조수석까지 꽉꽉 우겨넣은 박스, 첫 배송 시작입니다. 네. 옆에 안 태우려고 일부러 짐 여기다가 지금. 아, 아닙니다. 이게 다 첫 배송지라서 문제 없이 탈 수 있어요. 여기가 좀 물증이 많은 곳이라 한 번에 지금 여기만 해도 한 36개 정도 빠질 거예요. 한 번에? 네. 그 물증이 많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오, 좋죠. 일반 택배 입장에서는. 시작부터 개꿀의 기운이 풀풀 납니다. 여기 있는 거 다 내려야 되는 거예요? 예, 맞아요. 아, 그럼 또 제가 안 도와드릴 수가 없죠. 안 도와주실 거잖아요. 아, 저 도와드려요. 진심으로 도와드리려고 했지만 오버하지 말라는 원주님의 말에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다른 무공기사님들은 보면 다들 되게 뛰어다니시는데, 네. 저는 절대 안 뛰어가지고 오늘 좀 루즈할 수도 있어요. 루즈할 수도 있다고요? 네. 전 그게 더 좋은데요? 아, 그래요? 네. 절대 저는 뛰지 않습니다. 그 일단 지금 오늘 물량 총 몇 개인가요? 274개 일단 갖고 왔어요.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네. 근데 원래 일반 택배는 화요일이 물량이 제일 많은 날이잖아요. 저 여기는 좀 되게 굴곡 없이 꾸준한데 그래도 월화수가 아무래도 좀 아 월화수래? 수목? 화수목. 화수목이 바쁘죠. 요일을 잘 모르시나 봐요.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데? 올해 31이에요. 아, 애기시구나. 애기요? 아, 애기긴 한데 다른 기사님들에 비하면. 다른 기사님들은 다 늙은이다. 아, 늙은이들이랑 일하시기 참 힘드시겠어요. 아, 다들 젊은 마인드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마인드만 젊다? 아, 그래도 한 번에 짐이 많이 빠졌네요. 어, 그렇죠. 그게 이제 여기 라우츠의 장점이자 단점이죠. 장점은 왜 장점이고 단점은 왜 단점이에요? 장점은 일단 한 번에 많은 짐들이 훅 빠진다는 거. 그리고 단점은 아무래도 쌓는데 좀 힘든 거. 개꿀? 솔직히 개꿀. 솔직히 개꿀이면서 힘든 척을 하고 싶었던 원준님. 택배 총 경력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저는 작년 9월부터 시작해가지고요. 6개월, 7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택배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전에 회사를 다녔었는데 급여가 그래도 어느 정도 남부럽지 않은 급여였는데 저는 이제 거기에 만족을 못해서 야간 업무는 좀 설설 일하는 거라 야간에 유튜브를 많이 봤어요. 택배 일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해서 며칠 봤는데 저는 HR 유튜브 보고 들어왔습니다. 퀵플렉스로 처음에 시작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롯데택배로 오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퀵플렉스를 시작할 때 물량 많이 안 바라고 월에 500 정도만 벌자 생각하고 왔는데 제 생각보다 너무 월급을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일이 많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워라벨을 지키고 싶어서 저는 롯데택배 자리가 나자마자 바로 왔습니다. 근데 돈 많이 벌면 좋은 거 아닌가요? 좋긴 좋은데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건강도 좀 지키면서 일을 하고 싶었어요. 퀵플렉스 하시는 분들은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2회전까지 하느라. 택배는 다 똑같이 힘든 거 아니에요? 물론 모든 택배사가 다 같이 힘들긴 하죠. 근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구역은 대부분 한 사람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이 나오고 있고 또 이런 식으로 몰짐도 나오니까 저는 되게 만족하면서 일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롯데택배 3개월 하시면서는 수입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그래도 500 언더로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또 이제 뭐 기름값이라든지 이런 게 나가는 비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기름값은 퀵플보다 오히려 절반 정도 줄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면 2회전은 안 하기 때문에 1회전으로 모든 걸 끝내서 기름을 생각보다 많이 안 쓰더라고요. 제가 집이 가까운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롯데택배의 장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다들 진짜 개인 사업자 같은 느낌? 배송뿐만이 아니라 저희는 집화라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더 원하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거. 개인 사업자 같은 느낌이 아니고 개인 사업자잖아요. 아, 그쵸. 근데 좀
제가 쿠팡에서 일할 때는 좀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근데 여기는 그래도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입니다. 처음에는 사무직 같은 거 하셨을 거 아니에요, 요전에는? 사무직이면서 현장직이었어요. 원래 무거운 것들을 좀 많이 원래 옮기던 일이었어가지고. 그래도 여기 처음 오셨을 때 이제 택배 업계에 안 힘드셨나요? 솔직히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되게 많이 절망했고, 집에 가서 샤워하면서 소리도 진짜 많이 지르고, 나 왜 이거밖에 못하지? 맨날 밤 12시까지 일하고 했으니까요, 처음에는. 근데 이게 한번 마음을 다잡고서 다시 열심히 해보자 하고 해보니까 점점 시간이 단축되더라고요. 샤워하면서 소리를 지르셨다고 했는데, 네. 그 재연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안 됩니다. 그건 할 수가 없어요. 마음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야 되기 때문에. 예, 맞아요. 그때 정말 눈물이 맺힐 정도로 너무 화가 났었어요. 아, 울보시네요. 왜 내가 이렇게밖에 못할까? 남들은 다 나보다 일찍 끝나는데 뭐가 모자라서 안 되는 걸까? 그래서 진짜 그때는 고민이 많았죠. 그만둬야 되나. 자연스럽게 적응하면서 빨라지게 됐나요? 네, 점점 신기하게도 지리를 외우면서 그냥 자동으로 몸이 가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적응이 되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는 것 같으세요? 한 보름? 뭐야? 그럼 엄청 빨리 적응한 거 아니에요? 그 보름 동안 샤워하면서 울부짖었던 거예요? 네, 좀 많이 힘들었죠. 다른 분들은 막 한 달, 두 달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달, 두 달이요? 제가 이제 엘리트 코스를 밟았기 때문에. 엘리트 코스가 있나요? 저희 예전에 룰루비데 팀에, 네, 이용희 지금 이사님하고 정길모 팀장님, 황성원 팀장님, 그리고 대엽님 해가지고 네 분한테 교육을 받았어요. 배송 미치광이들한테만 받으셨군요. 네, 아주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누구든지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배송 미치광이들이 있는 이곳이 바로 HR그룹입니다. 근데 아까 그 울부짖었다는 그 시간을 못 버티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진짜 이해합니다. 100번 이해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에 하면은. 하지만 지금은 여유가 넘치는 원준님. 쿠팡이 그래도 다른 택배들에 비해서 초보자도 적응하기 쉽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는. 롯데 택배로 오시고는 만족하시나요? 저도 완전 만족해요. 왜냐면은 핫플렉스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빨간 날이든 금요일이든 뭐 다 일을 해야 되는데, 롯데는 그런 날 다 쉬니까 그 점이 되게 메리트가 커요. 그리고 사실 월요일, 토요일은 거의 뭐 쉬는, 반은 쉬는 날이잖아요, 그죠? 그쵸, 아무래도. 그래가지고 주 5일 일하는 느낌? 월요일은 몇 시에 끝나세요? 월요일은 보통 10시? 아침? 네. 토요일은요? 토요일은 저는 물량이 많아서 일찍은 안 끝나고요. 한 3시? 3시. 화요일이 물량이 제일 많잖아요. 그럼 물량 많은 날 좀 촬영을 해야 되는데 화요일날 오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어제가 화요일이었는데 어제랑 오늘이랑 물량 차이는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어제는 몇 시에 끝나셨어요? 어제 6시에 끝났죠. 조금 더 속도 올려가지고 6시 전에 끝내려고 했는데 6시밖에 안 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은 보면은 월요일 10시에 끝나. 네. 화수 6시. 목요일도 6시 전에 끝나요? 그렇죠. 금요일도? 그렇죠. 토요일은 뭐 한 3, 4시에 끝나고. 그렇죠. 일요일 쉬고. 예, 맞아요. 그 사실 뭐 빡세게 일하는 날은 3일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시작을 서울 압구정에서부터 했거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초심자가 배우기에는 쉽지 않은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용희 이사님이 이제 판단을 하시기에 아, 이분은 좀 더 교육이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아마 룰루비네 팀을 다 붙이신 것 같아요. 빡세게 굴려야 되겠나 싶었나 보다. 아무래도 이제 좀 젊은 사람이기도 하고 하려고 하는 의지가 좀 보였나 봐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차라리 초반에 좀 빡세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제가 플렉스 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업으로 하는 거에 있어서 되게 감사함을 느끼고 있어요. 여기도 황서원 팀장님이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서현철 팀장님이랑 아주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울면서 샤워하셨던 원주님을 지금 적응하게 해준, 네, 배송 미치광이들께 영상 편지 한번 가시죠. 룰루비드 팀 멤버분들 정말 배송 잘 가르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대엽님도 꼭 한번 다시 뵙고 싶은데 요즘에 스케줄이 안 맞아가지고 많이 못 뵙게 됐는데 곧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으로. 그 중에 누가 제일 고마워요? 성원님. 황성원 팀장님 덕분에 배송을 좀 더 알게 됐고 초보자를 쉽게 잘 가르쳐주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애 새 나빠라 그런가? 다 쓰러진 거 아닌가요? 아, 일상이라 괜찮아요. 단점 한번 가봅시다. 단점. 단점? 택배의 단점. 몸이 좀 힘들다. 몸이 조금 힘들어요? 좀 많이 힘든데 이제 개월수가 어느 정도 지나가다 보면 몸이 적응을 해요. 물론 그 와중에 자기 몸 관리도 해줘야겠죠. 영양제 같은 것도 꾸준히 챙겨 먹고 본인의 컨디션 조절하는 것도 이제 본인의 역량이니까 그걸 못하면은 일을 오래 하지 못합니다. 배송하시다가 네. 식사는 안 하시나요? 사실 해도 되긴 되는데 저는 얼른 집에 가고 싶은 욕심도 크기 때문에 식사는 거의 간식으로 때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침은 먹고 나오시고요? 아침도 잘 안 먹어요. 그럼 하루에 한 끼 드세요? 하루 두 끼는 먹어요. 그래도. 아, 두 끼는 드세요? 네, 왜냐면 저녁에 집에 가가지고 한 끼 먹고 야식도 먹고요. 근데 이렇게 말랐다는 건 네. 일이 그만큼 힘들다는 거 아닐까요? 아, 그건 아니고 저희 집이 좀 선천적으로 마르게 태어나가지고 아무리 먹어도 잘 찌지가 않습니다. 부럽다. 아니, 오늘 피부가 되게 좋다. 피부가 좋다고요? 네. 저 되게 피부 안 좋은 편인데 하얗고 중학생 때는 엄청 여드름쟁이였고 군대 갈 때까지도 계속 여드름이 되게 많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떻게 피부 관리하셨나요? 나이가 먹으니까 점점 괜찮아지더라고요. 나이 얼마나 먹었다고요? 택배에서 그런가? 아니요, 그 전이 더 좋았습니다. 네네, 계좌번호 말씀드릴게요. 신한은행이고요. 아, 지금은 착불비 때문에 통화를 하신 건가요? 아, 네, 맞아요. 제가 여기 롯데 와서 깜짝 놀란 게 착불비라는 게 있다는 게 되게 놀랍더라고요. 저 예전에 듣기로는 그거를 안 주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뭐 나중에 주겠다 해놓고 뭐 네. 입금을 안 해준다거나 네. 뭐 이런 분들이 간혹 있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어, 그래요? 여태까지 여기서 일했을 때 한 번도 그런 분들은 못 봤고 늦게라도 이제 제 문자 내역 보시고 다들 입금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수원 지점에서 지금 일하는 다른 택배기사분들도 한 번도 그렇게 안 주신 적은 없다고 들었어요. 자, 이제 또 물찜이 왔습니다. 물찜이 또 있어요? 아, 그럼요. 여기가 물찜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 말투 좀 뭔가 연기 톤이었던 거 알죠?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아, 네. 여기 물찜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요? 아, 일단 보시면 압니다. 보시면 다들 부러워하세요. 아우, 너는 맨날 이렇게 물찜이 나오고 좋겠다. 좀 나이 있으신 분들은 되게 물찜을 좋아하시더라고요. 늙은이들은 물찜을 좋아한다? 원주님은 안 좋으세요? 저도 좋죠. 그래도 지금 만족하고 일하고 있죠. 아니 근데 지금 이렇게 네. 설렁설렁 하시는데 6시에 끝나요? 6시에 오늘은 좀 더 일찍 끝날 수도 있어요. 오늘은 어제보다 더 물찜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해도 충분히 그 안에 끝납니다. 아, 그래요? 네. 오늘의 두 번째 물찜. 그런데 무언가 위태해 보입니다. 너무 높게 쌓은 거 아닌가요? 아, 이 정도면 충분하죠? 여러 번 가는 것보다 한 번에 가는 게 편하니까 그렇게 하게 되는 거 같아요. 쓰러질 것 같은데? 오, 쓰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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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러진다. 개의치 않고 계속 쌓는 원주님. 쓰러진다, 쓰러진다. 쓰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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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러진다. 네? 방금 쓰러질 뻔했는데 자존심 때문인지 안 쓰러진다고 우기는 원주님. 과연 그는 안 쓰러뜨릴 수 있을 것인가? 쓰러진다, 쓰러진다. 쓰러진다, 쓰러진다, 쓰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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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러져. 한 번만 때려도 돼요? 아니요. 쓰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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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러. 결국 쓰러지고 마는 짐. 쓰러, 쓰러, 쓰러. 이번에는 17개. 아, 물건이 되게 작아요, 이번에는. 지금 거의 뭐 서커스를 하고 계신데요? 보는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는 원주님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또 귀엽게 빨대로 드시네요. 이렇게 마시다 보면은 앞에를 제가 주시를 못하니까 사고 날까봐. 아, 예상 댓글. 안전벨트나 하지. 아, 죄송합니다. 무겁겠는데요? 오, 되게 가벼워요 이거. 이런 애를 빠지면 되게 기분 좋아요. 알턴 니가 빠진 느낌?
아, 그 정도예요? 얘가 알턴이 정도예요? 네, 한국에 얘가 생각이 나거든요. 아, 얘 빨리 빼야 되는데. 네, 빨리 보내고 싶은데. 정말 촬영하는 내내 느긋하게 배송하는 훈남 택배기사 원준님입니다. 벌써 배송은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4시 51분이거든요. 5시 반도 안 돼서 이제 끝날 것 같아요. 물건이 8개 정도 남았거든요. 늦어도 15분? 설렁설렁하시는데도 그냥 뭐 하는 둥 마는 둥. 저만 좀 천천히 하는 거고 다른 분들은 되게 빠르게 하셔가지고. 네, 관심 없어요. 와, 언제 비워지나 했던 탑이 금방 비워지죠. 네, 똥침이 많아서 그런가. 똥침이 많은 것도 아주 잠시입니다. 그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몇 시인가요? 5시 1분이네요. 사실 제가 오늘 중간에 괜히 막 밥도 먹자 그래가지고 밥도 먹고 음료수 먹자 그래서 또 음료수 먹고 해서 사실 제가 아니었으면 더 빨리 끝났을 거예요. 그죠? 그래도 한 20분? 30분 정도는 앞당겨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택배를 시작하시려는 분들께 네. 해주고 싶은 솔직한 조언. 현실적이고 솔직한. 일단은 정말 마음을 굳게 다잡고 정말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 오셔가지고 다치지 마시고 저처럼 천천히 걸매해셔가지고 꼭 건강하게 열심히 일을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한두 달 정도는 저처럼 샤워하면서 막 울부짖을 수도 있는 거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